어서오세요. 프리트다육입니다. 프리트먼입니다. 자, 넌 여기 가만히 있고. 자, 얘가 화이트 길바입니다. 화이트 길바인데요. 제가 12월 2일날, 23년, 작년 12월이네요. 집에 데려가서, 키워보려고 데리고 갔는데, 얘는 물도 안 주고, 이제 데리고 와갖고, 못 키워서 데리고 갔다가 다시 나왔는데, 이렇게 흰 뿌리가 지금 요즘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자, 요럴 때 물을 조금 더 챙겨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뿌리 정리는 다 해서 이렇게 식재를 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제 다시 제가 분을 조금만 작은 분에, 아마 얘가 엄청난 얼큰이었을 거예요. 사이즈가 이제 크다 보니까. 아마 그때도 이렇게 그 이 화분에 딱 맞는 사이즈로 심었겠죠? 사이즈 보면은요, 얘가 11cm 화분에다 심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 키웠으면 이 11cm 화분에 괜찮아요. 사이즈 괜찮은데 제가 못 키워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요거를 화분을 조금 바꿔서 제가 이런 화분이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런 화분들, 작은 화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이게 작은 화분에다가 넣으면 얘는 이제 사이즈가 조금 10cm나 되나? 아, 9cm예요. 자, 9cm에다 다시 한번 넣겠습니다. 요거 화화분 괜찮고 다시 써도 되니까요. 쓰려고요. 아, 그리고 물을 얼마나 안 줬으면 화이트 길버가 야, 너무 웃기게 키웠어요. 여기다 넣고 이 흙을 다시 써도 되기 때문에. 자, 깔망 도로 넣고요. 그다음에 숯불, 숯불하고 마사토 조금만 넣고요. 다시 요 흙을 도로 쓸 거예요. 9월 달이니까 뭐 아직 멀었어요. 9월이라 쓰고 일단 그 정도 시간에는 뭐 제가 이렇게 물을 안 주는 거 보면은 상토도 안 빠졌고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저희 미소태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제 몫을 다 하지 못했어요. 물을 잘 줬으면 얼마나 잘 컸을까. 자, 그리고 얘가 한쪽으로 지금 찾고 오거든요. 그래서 얘를 미리 조금 화산석을 좀 넣어서 그냥 여기다가 미리 이렇게 오도게 원래 다육이들이요. 저 다른 나라 가면은 특히 두드리 같은 애들은요, 진짜 그 굉장하게 막 바위돌 많고 그런 데서 채취를 해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다 화산석을 넣어도 돼 하고 의문이 생기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원래 척박한 데서 더 잘 살아요. 자, 이렇게. 얘는 그래도 지지대 꼽아줘야 되겠네. 우선은 물 주면은 이 화분에 아주 하나 가득 될 것 같기는 한데요. 또 살짝 여기다가 조금 이렇게 지지대를 해서, 지지대를 조금 그 강력한 애. 얘는 이게 원래 하우스에서요. 뭘 그, 밑에다가 까만 창화 같은 거, 그 까만 거 있어요. 그 부직포 같은 거를 깔고 풀나지 말라고 그러면서 요거를 박는 거예요. 농자재에서 이거를 사는 거거든요. 철물점 큰 데나 농자재 가면 팔아요. 그래서 못처럼 사용하시는 거예요. 못으로. 고정하는 핀이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화산석이 살짝, 여기 살짝 보입니다, 여기. 이제 통풍도 될 것이며 그걸 넣어줬기 때문에 차라리 얘는 이렇게 해서요 그 물을 한번 주려고요. 자, 12월 2일 심었던 화이트 길벌가 자 이렇게 됐고, 자 이것도 다시 또 써야 되고 이건 좀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시 얘도 자 모질이가 됐어요. 자, 알바니 이것도 9월 7일 날 9월 작년 9월에 아니 가을에 심은 애들이 왜 이 모양이 꼴인 거야. 얘는 지금 여기가 목대가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지나다니다가 뚝 끊어놓고 다녔거든요. 너라도 살아야지 하면서 들고 놔두고요. 얘도 좀 문제 있어요. 자, 보세요. 목대가 다 망가졌죠?
이렇게만 가졌습니다. 와, 이게 두 개 합식한 것 같은데 왜 이랬을까. 이거는 어디서부터 깡탱이가 됐네. 화보세요. 한 몸이야? 어, 합식 아니네. 한 몸이었네. 한 몸인데 여기서 이렇게 병이 났었네. 중간에서. 자, 일단 요거 뜯고요. 아, 참나. 속상하다. 속상해. 아, 오늘 날이 너무 좋았어요. 아주 그냥 요즘 오늘은 제가 병원을 들렸다가 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아, 몸살이 나갖고 사방팔방이 너무 아파서 너무 무리하게 화분을 막 들고 다녔는지. 대품화분, 아, 대품화분 들고 다니다가 병이 났어요. 자, 여기도 좀 잘라주고요. 여기는 목대 괜찮아요. 요 안에 이거 심은요 오래돼서 그래요. 자, 요거 하고 그다음에 여기, 자, 여기서 이렇게 아팠던 거야. 보면은 여기 뚝뚝 이렇게 끊어질 거예요. 이렇게 착착 끊어져요. 아우, 그치 같아. 진짜 그치 같아. 야, 넌 아직 한여름 다닌데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왜 진상짓을? 여기가 망가진 거예요. 보세요. 자, 여기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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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자, 목대에서 이미 아프다, 아프다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까맣게 아프다, 아프다. 자, 자, 여기도 한번 잘라주고요. 이렇게 괜찮나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요거 좀 떼내고 옷자락이도 했네. 또 참,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키웠을까? 여기 지금 안에가 계속 까맣지요? 잘라야지. 또 잘라. 여기도 지금 한쪽은 핑크하고. 어, 예, 그거 반이에요. 7만원짜리에요 그게 원래. 자, 요렇게. 요렇게. 얘도 지금 아직도 수상해요. 자, 또 잘라. 수상하면 자꾸 잘라야 돼요. 그래서 깔끔하게 그냥 잘라서 다시 새뿌리를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이 같은 경우는, 자, 얘는 진즉에 제가 끊어놨던, 지나다니면서 툭 끊어놓고 다녔었거든요. 자, 요렇게. 이렇게 이쁜데 세상에. 요만해요. 요만해졌어요. 지금 제 손에 올리면, 자, 손에다 올렸을 때 이렇게 보이시죠? 아, 너도. 얘도 말랐네. 얘도 다 말라버려. 말른 게 아니라 얘들은 아픈 거예요. 자, 병이 생긴 거지. 균에 의한 병이 생겼어요. 깍지, 충, 막 그런 거 있을 때도요. 이렇게 야금야금 파먹듯이 이렇게 아이들이, 아, 안에가 빈, 그 뭐라 그래야 돼? 쭈글쭈글하면서 그 안이요 비어요. 자, 여기는 살았지요. 자, 일찌감치 파졌으니까 사는데 요거를 계속 외면하고 다닐 때가 있습니다. 제가 외면하고 다닐. 자,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요. 요거는 무름도 아닌 것이, 요거는 병이에요. 병, 진짜 충이에요. 충. 요거는 깍지를 탔었던 것 같아 보니까. 그리고 요 흙은 버리는 걸로. 자, 흙은 버리고요. 화분은 요렇게 해서 깔망까지 한번 깨끗이 씻어서 쓰시면 돼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요, 가끔 목칠 탄 물에다가 화분도 다 퐁당퐁당 빠뜨려 놓을 때가 있어요. 이 소독대라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쓰던 화분은 그렇게 해서 그냥 빼기도 하고, 어쩔 때는 그냥 작아서 뺐을 경우는 그냥 쓰기도 하고 그래요. 한번 씻어서 쓰겠습니다, 얘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잘랐기 때문에, 어, 얘는 급할 게 없어요. 제가 보면 어차피 키를 맞춰서 얘는 다시 뿌리를 내려야 될 것 같은데 뿌리 한번 내려볼게요. 내려서 그냥, 이런 애는 저는 이제 또 화분만 커져 이렇게 이렇게 합식해야 되는데 화분만 너무 커지니까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웨드 사이즈를 하나 심어서 놓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얘 뿌리가 이렇게 내리는 거 기다렸다가 그냥 밭에다 꾹꾹꾹 꽂아놓기도 하거든요. 우리 고양이들도, 어우, 헬기가 지나가서. 자, 삽목판에다가, 어, 조그마한 미니 삽목판도 있어요. 그게 없으면 그냥 플라스틱에다가 뭐 구멍 숭숭 뚫어갖고도 쓰시더라고요. 야, 대신 얕은 거, 너무 깊지 않은 거, 흙이 너무 깊게 들어가면 여름에 그 흙 자체가 엄청 뜨거워지거든요. 물을 줬을 경우 특히나. 그리고 습도가 높아서 거기서 병이 나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어, 웬만하면 얇은 데 꽂아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보면은 소쿠리에다가, 아, 그, 굵은 막 죽마사 같은 거 이렇게 깔아놓고 그 소쿠리에다가 모기망, 어, 모기망을 해갖고 거기다가 해놓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밑에서 썩지 않는 재질 그런 모기망 있잖아요. 그걸 깔아놓고 거기다가 이제 흙을 상토 해갖고 요런 아이들
여기 꾸둑꾸둑 말리기 시작하면 그냥 꽂고 꽂아놓고 뿌리 내리면은 뭐 나눔도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우, 알바니 아깝다. 어쩌다 이렇게 됐니, 너는? 자, 그래서 오늘은, 자, 이렇게 화이트 길바. 얘는 또 건졌어요. 자, 건졌습니다. 자, 건졌고. 자, 넌 여기 있어라. 자, 알바니는 이렇게 됐고요. 9월 달에 식재했던 아이. 자, 얘는 집에서 데려온 아이. 얘는 아파서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하문이 너무 커서 꼴보기 싫어서 제가 데리고 왔던 거니까요. 얘는 일단은 이제 하문을 작은 분에, 자, 10cm 하분에서 그나마 조금 작은, 아까 10cm도 괜찮아, 12cm도 괜찮았어요. 11cm도 괜찮은 하분인데 제가 아주 크게 키울 자신이 없었어요. 크게 얘를 잘 키울 자신이 없어서 그냥 작은 분에다가 해서 그냥 요렇게, 자, 손으로 이렇게 집었을 때 퐁당퐁당 담그기 좋고 그냥 툭 담궈 놓고 키우기가 좋게 그냥 차라리 9cm, 10cm 이런 화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께 제가 이 아이 집에서 데려온 아이입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화이트 길바. 얘도 햇빛이 조금 부족하면 이렇게 마늘 쪽 나오듯이 이렇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알바니를 완전히 분해를 시켰어요. 아우, 조금 창피하기도 하고 창피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아픈 걸 어떻게 해요? 아프다고 티를 내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못 키운 게 아니라 이거는요 어쩔 수 없어요. 가는 애들도 있으면 또 다시 새로 들이는 애도 있고 그러는 거지 뭐. 이거를 자꾸 죽었어 죽었어 하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냥 그래, 내가 너 다 안 죽은 것만 다행으로 생각하지 뭐. 다 안 죽었잖아요. 자, 이거 언제든지 자 뿌리 다시 해서 키울 수 있잖아요. 자, 잘 키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자, 아이가 조금 중간에 뭐 한목대가 이상하다 그러면 파서 그냥 뿌리 확인하시고, 자, 한목 얘는 충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한번 파서 그냥 깨끗이 씻어서 신고 그냥 그게 더 깔끔하고 좋아요. 자, 그래서 분갈이를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모셔놓고 보는 것보다 아 얘가 이랬구나, 아, 뿌리 부분이 이러니까 얘가 아프구나, 아 너무 묵은 목대니까 이렇구나. 자, 너무 묵은 목대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 묵어도 걱정이에요. 차라리 젊은 청춘들 들여서 예쁘게 키우시는 게 나으세요. 자, 키우시는 게 낫지 너무 무겁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아, 얘 너무 무거워서 이런 것 같아요.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우리 고객님들. 자, 다육이는 젊은 청춘이 더 좋습니다. 키우면서 알아가면서 키우는 게 어떠실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리트먼이었습니다.